보톡스 종아리 퇴축술 안내. 보툴리눔 독소, 일명 보톡스는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을 안전하게 정제하여 주사제로 만든 것으로, 운동신경의 전기신호 전달을 차단, 일정 기간 동안 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주름 치료로 널리 알려진 보톡스는 간단한 주사를 통해 원하는 부위의 근육을 원하는 시간만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날씬한 종아리선을 만드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종아리 부위에는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위치하고 있는데, 종아리 부위에 불룩 튀어나온 알통은 많은 여성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종아리 퇴축술이란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운동신경을 차단함으로써 종아리 안쪽의 비복근을 위축시켜 날씬한 다리선을 만드는 시술인데, 과거에는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수술로 직접 절단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신경 주위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보톡스 종아리 퇴축술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